2007년 전국 청소년 글짓기 대회 대상, 2년 연속 도내 로봇 경진대회 입상, 군내의 고교 수석 입학생 배출. 얼핏 들으면 명문이라고 이름난 학교의 소식 같지만 실상은 경남 고성중학교 33분교가 최근에 이뤄낸 성과들입니다. 산골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무렵 삼산 분교에는 이병우 분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방과 후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때 김계현 교사가 나서서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후원자를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교육비를 아껴 돈을 보낸 어머니, 공부방 바닥공사도 해주고 장학금을 기부한 건설업자, 저녁 식사를 맡아준 학교 앞 교회 부목사의 아내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애정이 한데 어우러져서 마침내 공부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학습법을 찾기 위해서 교사들은 또 한 번 머리를 맞댔습니다. 능률적인 공부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이 한 달에 만 원씩 모아 장학금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선생님들의 노력과 이웃들의 손길은 삼산분교의 아이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의 세계를 선물했습니다. 공부가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게 도왔고 주입식 수업을 거부하고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생각하게 이끌었습니다. 어른들의 넘치는 애정과 관심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죠. 제가 길을 찾아 쭉쭉 뻗어나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교사가 되길 잘했다고 말하는 이병우 분교장.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고 끌어준 김계현 교사와 많은 선생님들. 아낌없는 후원자가 되어준 이웃들. 그 사랑에 힘입어 더 한 발 나아가고 발전한 삼산분교의 아이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에 삼산분교는 가장 행복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삼산분교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열어가는 희망찬 내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